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재미있는 영어 단어 이야기 여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appetite, 식욕이란 단어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뒷부분, 우리가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은 근본적인 그 본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본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본능, instinct. 예전에 무슨 원초적 본능인가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죠? instinct. 요거를 우리가 본능이라고 그러죠? instinct.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자기가 태어난 이상, 그죠?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본능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욕망이라고 그러죠? desire. 우리가 이제 desire. 그렇게 말하는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뭐 이런 그 희곡이죠. 희곡, 뭐 누가 쓴 건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desire. 이제 이것이 욕망이죠. 모든 생물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뭐두 가지 욕망이, 그죠? 하나는 식욕이죠. 식욕, 우리가 먹을 식자, 그죠? 식욕이 있고, 하나는 성욕이죠. 이두 가지가 모든 생물의 근본적인 욕망,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appetite,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식욕 이것이고, 또 하나는 sexual desire, 성욕이죠. 이두 가지는 모든 생물에게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생물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온갖 요즘 뭐 유튜브나 뭐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방. 뭐이 먹방이라는 한국말이 요즘 뭐 영어 단어에도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먹방이라 그러던데. 뭐 먹는 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그죠? 군침이 막 돌고. 그런 것도 바로 인간에게 또 모든 생물에게는 eating, desire. 먹고자 하는 욕망이 근본적이죠. 또 성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reproduction이라고 그러죠. reproduction이라는 것은 이제 생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re하는 건 다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production 하는 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production. 그 다시 만든다. 즉, 내한테, 나하고 닮은 또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 sexual desire 하는 것은 바로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만약에 이 욕망이 없다면 모든 종은 다 없어졌겠죠. 야, 나는 이 sexual desire가 없으면 그 종은, 인간이란 종은 멸종했겠죠, 벌써 옛날에.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종이 번식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바이블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그 구약 성서라는 책에 보면 그 이제 하느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 조건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줘가지고 또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두 가지 조건을 내줍니다. 먹을 거 풍부하게 주고 자식들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데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모든 생물의 근본적인 욕망은 이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appetite, 식욕이란 단어를 공부했는데, 그때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식욕이 아그 appetite란 단어 얘기하면서 그 appetizer 그걸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appetizer 하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서양식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 그죠? 이제 본 음식 메인 디쉬라 그러죠.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입맛을 좀 돋구어주는 식욕을 돋구어주는 어떤 샐러드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appetizer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petizer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면 여러분들 appetite 쉽게 연상이 되죠. 식욕. 식욕을 돋구어주는 전체. 이걸 우리가 보통 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식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메뉴판을 딱 이렇게 펼쳐보면, 그 코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appetizer. 전체 중에 뭐 어떤 거 고를지. 전체도 요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거 고를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요리 우리가 메인 디시라고 그러죠. 메인 디시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거를 안트레, 안트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디시예요. 본 요리. 뭐 스테이크를 먹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또 안트레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나는 뭐 양고기 뭐 스테이크 먹겠다. 뭐 어떤 거 먹겠다. 이런 식으로 또 고릅니다. 그죠? 그 이거를 먹고 나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디저트. 이제 후식이라는 게 있죠. 후식. 자, 다 먹고 이제 입맛 이제 입 다시는 뭐 이런 달달한 것들 주로 뭐 디저트 요 코스로 이제 보통 서양 요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appetizer, entree, dessert 또는 뭐 main dish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 선생님 그거 아 이상한데 그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명한 이제 이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또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메뉴판을 또 열어보니까 어? 야, 그 고선생님과 펭귄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것만 믿고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보면 이게 이제 프랑스의 올리오네라는 레스토랑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이런 메뉴판이 나와요. 어? 보니까 앙트레 이러죠. 앙트레. 이게 이제 프랑스 말에서 온 겁니다. 어? 이게 지금 프랑스 메뉴판을 딱 펴보니까 앙트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전체입니다. 애피타이저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 영어의 appetizer에 해당하는 게 entree입니다. entree.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entree가 메인 디시인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appetizer입니다. 아 그래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entree 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 중에 고르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영어의 entree, 메인 디시에 해당하는 거는 plat 이렇게 말합니다. plat. 프랑스에서는 plat 하는 게 메인 디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이제 디저트가 나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설명했던 이거는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프랜시스라는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거기 메뉴판을 딱 펼쳐보면 바로 이 appetizer 이렇게 나오죠. appetizer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appetizer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골라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entree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니까 entree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메인 디시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은 제가 그 읽었던 이 책인데 음식의 언어라는 책에서 제가 지금 이 책 화면을 띄운 겁니다. 댄 드랩스키라고 그 미국의 언어학자가 쓴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음식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다 어디서 유래를 한 건지 또 그 음식의 이름에 담긴 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책인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쓴 감상문은 여러분들 저 여기 보니까 제 밴드를 한번 검색해보라 그랬죠. 그 영어 독서라고 하는 이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금방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감상문을 또 쓴 것도 올려놓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세히 내용을 알고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것들이 또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영어를 배우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ppetizer, entree, dessert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7번의 appetite 그 배우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노트가 나오죠. 그 박스 안에 이제 그 appetite를 좀 설명한 내용인데 금방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고 appetizer 또 그리고 본 음식 main dish 또는 entree 그렇게 얘기하죠. 프랑스 말에서 entree. 예, 그 다음에 이제 후식을 뭐라 그랬죠? dessert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푸딩이라고 합니다. 푸딩 후식은 푸딩. 우리 푸딩 알죠? 뭐 그런 거 푸딩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dessert 하는 요 단어를 또 혼동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 S 하나 빠진 요거. 요거는 desert. desert. 발음이 다르죠? 바로 이거는 우리가 사막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고 잘 정리해 주시다. desert.
사막. 근데 이 사막이란 단어도 이게 또 동사로도 또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발음이 이거랑 같아져요. desert, desert 이렇게 되면 뭘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그래서 같은 말로 뭐 abandon, abando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bandon 그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The birds had already deserted the nest. 그 새들이 벌써 둥지를 버렸다. 벌써 둥지를 버리고 어디로 떠났다.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 desert 하는 게 desert. 발음이 두 가지가 되니까 혼동하지 말고 또 이 desert랑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됐죠? 이제 오늘 또 여덟 번째 단어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는 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단어죠. balance. 그죠? balance. balance. 균형이란 뜻입니다. 그죠? 또는 동사가 되면 균형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balanced. balanced. 자,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로 나온 거죠. 그 균형 잡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 분사는 그냥 형용사처럼 쓰는 겁니다. 균형 잡힌.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반대말로, 그럼 균형의 반대말은 불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imbalance 또는 unbalance. 이렇게 씁니다. imbalance 또는 unbalance.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렇게 요런 접두사죠. 요런 접두사나 또 지금 여기 나오는 요런 것들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반대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unbalance나 imbalance는 다 불균형 이런 뜻이고 또 균형 잡힌 하는 것은 balanced. 근데 균형을 잃은 이렇게 하면 unbalanced. unbalanced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balance 이렇게 많이 말하죠. balance가야 뭐 이상하다 뭐 balance 이러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일본식 발음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 한국에서 영어도 하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귀에 익은 말들이 많죠. 뭐 테레비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뭐 일본식 발음이다 해가지고 뭐 TV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TV 하는 게 발음이 좀 어렵죠. 테레비 하면 좀 편한데 우리 어릴 때는 뭐 제가 어릴 때는 도라무깡 이런 말도 있었어요. 도라무깡. 아마 이런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상당히 좀 이제 나이가 좀 던축에 들어오면 도라무깡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 통이에요. 뭐 통인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도라무깡이라 했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에 이 단어를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한 거예요. 드럼캔입니다. 드럼캔.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그거를 드럼 하는 게 일본식으로 도라무깡 이래가지고 도라무깡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아예 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일본어 발음이 그 일본어 자체가 이 받침이 없는 언어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이 뭐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맥도날드 같은 거 영어로는 맥도널드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리는 맥도날드 이러죠.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없다 보니까 메구도나루도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보고 좀 웃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했어요. 그 이것도 뭐 바란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밸런스 영어로 발음하면 balance 그렇게 발음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어원으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balance 하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보면 뭐 이렇게 저울이 있고 여러분들 저울의 양쪽에 이렇게 접시가 있죠. 접시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물건을 얹어가지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는지.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balance 할 때 이게 그 by 지난번에 우리 두 개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 접시 요거 란상 요게 접시라는 뜻입니다. 접시 두 개가 양쪽에 있고 서로 균형을 딱 맞추고 있다 요런 뜻에서 나온 건데 막 굳이 어원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원체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니까 balance 그렇게 되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apan is making extensive efforts unusual for a developed country. 자,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일본은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make effort. 이 표현도 꼭 알아야 돼요. make effort. 노력한다. 이 뜻이에요. make effort. 노력한다. 근데, extensive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extensive 하면 광범위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을 외워도 되겠어요. 광범위한 노력. 이렇게 하면 extensive effort. 이런 말 되겠죠. 일본은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unusual for 이하에게는 좀 특이한 보통이 아니죠. unusual한 즉 선진국의 developed country 하는 표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좀 선진국에게는 좀 특이하게 특이한 이 말이에요. 보기 힘든 이런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뭔 노력이냐? To draw more tourists.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말이죠. 보통 뭐 선진국들은 뭐 그렇게 관광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선진국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To bring its tourism trade expenditure into balance.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bring something into balance. 이런 표현입니다. 뭔가를 균형을 맞추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Bring something into balance. 그러니까 바로 뭐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느냐. 그 관광 무역이죠. Tourism trade니까. 그 관광 무역 비용. Expenditure 하는 말은 비용 또는 지출.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 관광 수지가 이제 좀 적자가 난다 이거죠. 외국 자국민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돈을 많이 쓰니까 또 자기 나라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여행 수지를 맞출 거니까 하여튼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16년 전에 뽑은 글인데 올해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죠 4천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뭐 올림픽 뭐 취소하니 많이 지금 난리 나죠. 참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한국 아예 뭐 입국 금지시켜 버리고 지금 뭐 이런 그죠 어처구니 없는 자기 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누구 좋자고 하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balanced 하는 단어, 자, 형용사인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sex ed tends to teach women to be passive. 그랬어요. 자, sex ed 하는 건 성교육이라죠. ed는 여러분들 교육하는 단어, education을 줄여서 보통 이렇게 또 많이 써요. sex ed. 성교육은 tend to 부정사,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즉, teach women to be passive.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들로 하여금 수동적이 되도록. passive 하면 수동적이죠. active 하면 능동적이고. 성교육이 말이지. 여자들로 하여금 수동적이 되도록 가르치려는 경향이다. 그렇죠? I realized that. 자, 나는 did 이하라고 깨달았다. 'Until men's attitudes toward sex are changed.' 여기까지를 일단 들어봐야겠어요. 자, 대기하라는 걸 깨달았는데 'Until은 뭐 할 때까지 그런 말, 즉 남자들의 태도, 뭐에 대한 성에 대한 남자들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는 이 말이야. 바뀔 때까지는 'It is difficult, 어렵다, for a balanced culture of sexuality to take root in Korea.' 자, 여러분들이 for 하는 말까지,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 표현 여러분들 기억나죠? for x to 부정사. 뭐가 뭐 하는 것. 구조를 제가 많이 설명했죠? 자, for 이하가 이거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take root 하는 말은 뿌리를 내린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야 돼요. take root. 뿌리를. 그러니까 뭐가 뿌리 내리는 게 어렵죠? 바로 균형 잡힌 성 문화. 이 뜻이에요. 균형 잡힌 성문화, 남녀 간의 균형이 잡힌 성문화가 한국에서는 뿌리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뭐 이 말하는 사람은 뭐 성교육 전문가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성교육을 해보니 한국의 성교육 문화가 뭔가 여자들은 자꾸 수동적으로 뭔가 그렇게 태도를 취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남자들의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이 한국에서는 균형 잡힌 남녀 간의 어떤 이런 문화가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금방 여러분들이 그 봤던 예문 두 개의 예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정리해둘 표현. 자, extensive effort. 광범위한 노력. 이렇게 어구를 딱 기억했으면 좋겠죠. extensive effort. 아까 또 노력한다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하죠? make an effort. 그러니까 make an extensive effort. 광범위한 노력을 한다. 이런 뜻이 되고, 이 표현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선진국,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 그렇다고 그러죠. 또,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이렇게 말하면 되고, underdeveloped country. 이것도 얘기했네요. 저개발국. 이런 게 있고, bring something into balance. 뭔가 균형을 맞추다. 뭔가의 균형을 맞춘다. bring something into bala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take root. 그렇죠? 뿌리를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제 금방 봤던 거 다 또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아시겠죠? 특히 이제 아까 ed 하는 게 교육인데 education을 줄임말입니다. 또 co-ed라고도 많이 써요. 미국에서 co-ed 하면 이게 뭐냐? 남녀공학의 뜻이에요. 코가 이게 함께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 co, con, 그죠? 남녀가 함께 하는 교육, 남녀공학의 co-ed school, 남녀공학학교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tend to 부정사.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이 tend의 명사 tendency를 써가지고 같이 막 같은 말로 이렇게도 씁니다.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니까 딱 기억을 해둡시다. passive, attitude. 그죠?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구문 분석해 보면 여러분 아까 뭐 여자들에게 뭐 하도록 가르친다. 아까 그런 표현 봤죠? teach women to be passive. 그랬는데 요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죠. 영어는 동사가 특히 패턴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하다. 영어의 동사는. teach가 나오면 사람, to 부정사. 이런 패턴이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에게 뭐 하도록 가르치다. 또 이런 문형으로 잘 쓰는 거 보면 ask 사람, to 부정사.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거 하도록 부탁한다. 이런 표현. 또는 tell 사람, to 부정사. 뭐에게 뭐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예문 하나 볼까요? I told you not to be late again. 나는 너한테 다시는 늦지 말라고 얘기했다. 말했다. 이런 식으로 tell 사람 to 부정사. 그죠? 이런 표현을 잘 익혀둬야 실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I told you not to be late again. 그죠? 이렇게 탁탁 쓸 수 있어요. 이해되죠? 제가 다 얘기했던 거 이제 설명했으니까 영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기억하라. 어구로 기억하라.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 아홉 번째 단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bankrupt. bankrupt. 이게 뭐냐? 파산자의 뜻이에요. 파산자. 또는 파산한 이런 형용사로도 씁니다. 보통 형용사로 많이 써요. bankrupt. 파산한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단어는 보면 아 뭔가 조금 그죠? 아 bank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bank. 우리 파산하면 보통 은행하고 이제 연관이 많이 되니까 이 bank라고 하는 바로 은행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rupt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broken.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진. 은행이 그냥 broken. 박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도산하고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은행이 파산했다 이럴 때 bankrupt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뭐 사람이 개인이 또 파산하거나 뭐 이럴 때 다 이제 쓰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rupt라고 하는 게 뭐가 깨진다, 깨진, broken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bankrupt, bankrupt, 그죠? 이 영어에서 이 rupt 하는 깨진 하는 요 말이 들어가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우리가 bankrupt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 공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보 iron went bankrupt in 1997. 한보 철강은 1997년에 파산했다. 자, 이러면 파산한다 이러면 go라는 동사와 bankrupt를 같이 붙였습니다. go bankrupt. 파산한다는 뜻입니다. 파산한다. 또 여기 여러분들 이 단어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iro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많은데 iron이 아니고 R자가 발음이 안 돼요. iron, iron, 철, 쇠, 그죠? 여기서 이제 철강을 말합니다. 철강 회사, iron, iron, 발음 주의하세요. 1997년에 이 한보 철강이 파산하면서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IMF가 오는 바로 그 시발점이 된 거죠. 하여튼 그때 사건이 또 생각납니다. IMF 하면 참 가슴 아프죠.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도 그때 영도에서 학원하고 있었는데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IMF 터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월급을 또 제일 많이 받고 있을 때라서 그만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예, 영도 따님 밑에서 소주를 안 마시면서 씁쓸함을 달래는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 하여튼 뭐 명사가 됐습니다. bankruptcy. bankruptcy. 이게 이제 파산이라는 뜻입니다. 파산. 예문 한번 볼까요? The Seoul District Court said yesterday. 자, 서울 지방 법원은 어제 말했다. 자, district 하는 게 지역, 지방. 이런 뜻입니다. 서울 지방 법원은 어제 did 이하라고 말했어요. It granted a bankruptcy declaration to an 8-year-old boy. 자, 그 지방법원을 가리킵니다. 그 지방법원이 grant 했다, 승인했다, 이런 말이에요. 승인했다, 허락했다.
뭐를? 바로 파산 선고를 승인했다. 누구에게? 8살 난 아이에게, 8살 난 소년에게 파산 선고를 승인했다. 얘가 뭐냐? The youngest person ever to receive such a ruling. Ruling 하는 것은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자고 지배라는 단어로도 배웠죠. 지배, rule, 그죠? ruler, ruling, 뭐 지배, 판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어봐야 아, 한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자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판결을 받은, 지금까지 그런 판결을 받은 최연소자다. The youngest person. 이 8살 난 아이가 도대체 뭐 돈을 얼마나 불렸는지 그거는 말 수가 없는데 아마 뭐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얘한테 했다든지 하여튼 얘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아, 그런 얘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예, 조금 올라가 볼게요. 예, 그래서 그 금방 여러분들 이제 봤던 어구 go bankrupt, 파산한다는 의미죠. The bankruptcy declaration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파산 선고, 파산 선고, declaration 한다는 이런 선언이란 뜻으로 우리 세계사 할 때 많이 봤죠. 해방 뭐 그죠. 해방 선언을 하고 뭐 그랬죠. District Court, 지방법원, 이런 표현이고. 자, 아까 이거 발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Iron, 철이나 쇠, 또 다리미라는 뜻으로 듣습니다. 다리미. 다리미. 그렇죠. 뭐 이게 다, 얘기해놨습니다. 잘 보시고, 정리를 하세요. 또 이게 구문 분석에, 아까 뭐 8-year old boy 할 때, 8살 난 소년 했는데, 선생님 왜 여기는 year, 8살이면 8 years,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또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따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예. Corrupt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원래 이탈리아 말에서 온 겁니다. 이탈리아 말에서 온 건데 이탈리아 말이 라틴어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에 들어온 bankrupt도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또 처음으로 은행이 생겼어요. 뱅크가 은행이 생기고 뭐 거래하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가 원래 상업 국가죠. 이 어마어마하게 중세 시대 전 유럽을 장악했던 상업 도시들 밀라노, 뭐 피렌체, 플로렌스라 그러죠. 우리는 플로렌스도 피렌체라든지 뭐 아주 뭐 여러 상업 도시 국가들이 이탈리아에 많았어요. 시티 스테이트스. 이거 보면 도시 국가라고죠. 시티 스테이트스. 이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그야말로 베네치아라든지 뭐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 도시 국가들 자체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엄청난 부와 하여튼 뭐 그런 걸 했던 그 아주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이 도시 국가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은행이 발전해가지고, 은행 거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분들 막 그런 관련된 책들이 많죠. 특히 뭐 일본의 그 시오노 나나미 같은 사람이 쓴 책들 보면 이탈리아의 이 도시국가들의 당시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책들이 재밌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메디치가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디치가 하는 그 피렌체의 아주 그 뭐 지배자 가문이었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의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bankrupt 할 때 rupt가 이제 broken 깨진다 이런 뜻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기억해 둘 단어가 erupt라는 게 있어요. erupt. erupt가 들어가죠. 뭐가 끼어져가지고 그래야 됐을까? 또 corru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rrupt. 그죠? 이런 단어 두 가지 정도 뭐 얘기해놨는데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많이는 처음에는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몇 가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erupt 할 때 여러분들 이 요거 요 이는 요거를 줄인 말입니다. X. 자, 이것도 예전에 제가 설명했죠. 밖으로 하는 뜻이에요. 밖으로. 밖으로 뭐가 터져서 깨져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erupt. 여러분들, 뭐, export 하면 밖으로 짐을 실어 나르는 거, 수출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요거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erupt 하면 밖으로 깨져가지고 밖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게 화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산 같은 게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분출한다. 이 뜻입니다. 분출한다. burst out. burst out.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명사형도 하나 알아두세요. eruption 하는 게 바로 분출. 분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분출이라는 뜻입니다. fire erupted from the burning building. 이랬어요. 불길이 그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막 분출하고 있었다. 분출했다. 그
그렇죠? The corrupt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코 하는 이게 바로 can 하는요 함께 하는 접두사 기억나죠? 함께. 그죠? 요게 발음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게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것도 자음 동화가 돼가지고 corrupt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부서졌다 이 말이죠. 글자 그대로 하면 함께 부서졌다. 함께 다 타락했다 이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함께 다 뭔가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서로 다 깨지고 부서진 거. 이게 이제 타락한 이 뜻이에요. 부패한 이 뜻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타락한 부패한. 이것도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할 때 많이 본다는죠. 명사가 바로 corruption, 타락, 부패. 그때 여러분들 배웠던 표현이 corrupt official, 부패한 관리. 그죠? 이런 표현 그때 기억나죠?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corrupt official. 그죠? 그리고 이제 은행하고 관련된 표현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banker 하면 은행원이고, banker. 또 banking 하면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 이런 뜻이고, bank account 이게 이제 은행 계좌라는 뜻입니다. account가 여러분들 계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딱 기억해두면 좋겠죠. There was only $50 in his bank account.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는 50달러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게 잘 보여야 돼가지고. 예, 마지막에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이또 은행하고 전혀 관련 없이 이 뱅크가 뚝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뚝 같은 거 있죠? 그 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버뱅크 하면 강뚝이죠. 아, 갑자기 금방 생각났는데, 그 유명한 그 무슨 노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유명한 영국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에 보면 이 뱅크가 뚝이라는 뜻으로, 참그 애절한 민요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 민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8번 단어 bankrupt. 은행이 깨졌다, 박살났다, 파산한. 기억하겠죠? 또 이제 뭐 다른 거,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또 7번에 appetite. 예, 6번인가? 하여튼 저 오늘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다 기억해서 이제 오늘 bankrupt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영어 단어에 숨어 있는 이런 어떤 뜻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제 굉장히 뻔뻔한 어떤 상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날이 이제 뭔가 영어에 대한 실력이 좀 쌓여가는 것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